안녕하세요, 범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서 먹방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정말 친한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연기를 준비를 하는 동생인데 굉장히 잘생겨서 제가 부탁을 해서 겨우 모셔왔거든요. 제 게스트 정혁진 군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범스님의 친한 동생이자 자칭 잘생긴 네. 네. 오늘 유튜버 범스님과 같이 촬영하게 될 혁스라고 합니다. 네, 범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게스트 먹방을 준비를 했는데 혹시 뭐 자기소개 좀 제대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네. 이제 범수님이랑 친한 동생이자 연기를 준비하고 있는 정혁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촬영을 하면서 먹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합니다. 혹시 네. 뭐 먹방을 좀 자주 보시나요? 네,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뭐 먹방을 하면서 좀 자주 보는 유튜버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보는 유튜버는 범스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낙 유명하신 이제 떵깨떡님. 떵깨떡님. 네, 그럼 네. 뭐 히밥님. 네, 이렇게 네. 마감이 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이 네. 우리 혁스님이 네. 좋아하는 음식이 와사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와사비를 되게 좋아해서 평소에 이제 회를 먹을 때도 네. 고추냉이로 이렇게 많이 먹고 어떤 소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도 고추냉이 밥 비벼 먹을 때도 와사비로 드신다고? 네, 그래서 저는 화성인 바이러스 특집으로 나갈까도 생각 중이었는데 이렇게 출연 제의가 오진 않아서 네. 어쨌든 뭐 오늘 제가 이제 혁스님을 모셔서 오늘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음식이 네. 우선 웰컴 드링크라고 해서 사람들이 오면 좀 간단한 음식을 주잖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와사비 소금 맛 감자칩이랑 그다음에 와사비 맛 아몬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뭐 편의점 가면 뭐 이렇게 보이는 건데 우선 와사비 맛 아몬드부터 먹어볼까요? 네. 네. 오. 네. 네네네. 저는 향수 디퓨저 자, 우선 하나씩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사비 맛 아몬드입니다. 맛있는데요? 되게 그 와사비 맛이 향이 네. 강하지 않고 향은 강하지가 않은데 먹었을 때 그 와사비의 톡톡 쏘는 맛 있잖아요. 중간 정도는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5점 만점에 네. 한 3.5 정도. 3.5? 네, 3.5, 4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와사비 소금 맛. 짠. 와사비 아몬드를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네. 맛이 좀 묻히네. 그런가요? 저는 네. 오히려 더 세다고 느껴요. 아, 그래요? 와사비 특유의 맛은 와사비 아몬드가 더 많이 느껴지는데 감자칩은 와사비의 그 톡 쏘는 그 느낌 있죠? 네. 그 느낌이랑 짭짤한 맛 두 가지만 느껴져요, 저는. 저는 와사비 못 먹는 분들이 먹으면 되게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약간 톡 쏘는 맛 때문에? 네, 그래서 코에도 톡 쏘고 저는 아까 아몬드보다는 좀 더 센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자면 이거 몇 점, 몇 점, 몇 점? 아직까지는 저의 충족도를 높이진 않아서 네. 이것도 한 3점 드리겠습니다. 3점? 네. 저는 5점 만점에 2.5점 정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음식은 와사비 김밥이랑 와사비 마요 라면인데 옛날에는 와사비 마요 라면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찾기가 어려워서 비슷한 먹태깡 청양 마요 맛을 준비했습니다. 김밥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짠. 와사비 김밥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와사비 들어간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죠? 와사비 김밥보다는 오이 김밥. 네. 맞아, 맞아. 오이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나 끝맛이 살짝 와사비 맛이 올라오긴 하는데
혁수님 말대로 그냥 오이김밥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혁수님께서 네.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와사비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살짝 얹어서 먹어볼게요. 네. 이 정도 괜찮네. 네. 아, 좀만 더 해주세요. 좀만 더 해주세요. 아, 그래요? 사실 양치할 때도 치약이 없으면 와사비로 그냥 이렇게 개운함 느끼려고 하거든요. 넌 무리수 드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네. 범스님도 한번 네. 아, 저 괜찮은데? 약하다고 하니까 아, 저기 네. 형님이시니까 이게 또 아우가 자 네, 뿌린 고추냉이를 네. 좀 더 뿌린 짠 아. 네. 우와 우와 평소에 이 정도 아! 저도 와 아, 방금 고추냉이 맛 하늘에 계신 네 제가 만나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 내려가서 왔는데 네, 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네, 네. 라면을 한번 네. 아 우선은 학수님부터 아 형님 먼저 아, 네. 이게 네 와사비를 듬뿍 먹다 보니까 네 맛이 아 이거는 애들 장난 같아요. 아 장난 느낌인가요? 괜찮아요? 네 저는 여기에도 좀 뿌렸어요. 와사비 김밥은 와사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드신다면 조금 실망할 수 있다. 근데 김밥 자체의 맛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사비가 아닌 그냥 김밥 맛은 4점 이상인데 와사비 김밥이라고 한다면은 3.5점. 혁수님은요? 저는 평소에도 김밥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김밥 맛으로 봤을 때는 3점 정도인데 어 그래요? 범스님 말씀처럼 좀 이 고추냉이 맛이 약했기 때문에 네. 전 2점. 2점. 아, 좀 점수가 계속 저는 후지가 않네요. 미슐랭이라서 입맛이 아~ 좀 고급이어서 생각보다. 그러면 이거 먹태깡은 아, 먹태깡은 네.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4.5점. 4.5점. 네. 와사비 라면은 아니지만 맛 자체는 훌륭하기 때문에 저도 4점 정도는 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음식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음식은 바로 와사비 새우입니다. 깐쇼 새우가 아닌 와사비 소스로 된 새우인데요. 이게 망원동의 유명한 강동원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어요.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중식집 이름이 강동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와사비 마요 새우를 판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포장을 해서 왔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네. 혹시 꼬리도 다 드시나요? 저는 꼬리도 다 먹어요. 그래요? 이게 원래 좀 바삭바삭해야 되는데 네. 포장이 좀 시간이 돼가지고 눅눅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짠. 짠. 맛있는데요? 네. 먹방을 할 때 뭐 나중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네. 오, 와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아, 와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네. 오. 아, 네. 네네. 그걸 혁수님은 와사비를 와사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와사비를 또 네.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방금 그거는 네. 와사비가 너무 세서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여태까지 먹었던 와사비 음식 중에서 별점은 안 매기긴 했지만 원탑이긴 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우가 들어갔다 보니까 갓 튀겨서 나왔을 때 먹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근데 충분히 좀 바삭바삭하긴 하거든요. 그죠? 네. 여기 안에 새우도 실하고
와사비 새우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튀겨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4점 정도. 4점?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맛의 기본적인 건 해치지 않으면서 와사비 맛의 맛을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르게 한 번 정도는 먹어볼 만한 맛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음식 먹어볼까요? 네. 네, 마지막 음식입니다. 자, 마지막 음식은 바로 와사비 아이스크림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와사비 특집을 제가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베스킨라빈스에서 와사비 아이스크림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혁스님을 위한 뭔가 베스킨라빈스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아이스크림 마저 와사비의 시대가 왔다. 근데 와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쯤에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와사비 뭐 마요볶이, 그 다음에 와사비 치킨, 굉장히 와사비가 든 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또 와사비 음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 전에 그래가지고 4년 네. 전에 저는 밥을 많이 먹다가 지금 4년 동안 안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와사비가 밥을요? 없어서. 예.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신드롬이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저트로 와사비까지 먹으니까 네, 빨리 드시죠. 되게 좋은 거죠. 네. 짠. 짠. 첫 맛은 유지방의 그 약간 아이스크림 그 고소한 맛이 나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마지막에 와사비 맛이 살짝 나는? 이것도 와사비라면 아이스크림이라고 말을 안 하면은 네. 모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라고 할 것 같죠? 와사비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도 네. 약간 녹차 맛으로도 먹을 수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네, 소스를 뿌려야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도? 네. 와사비를 한번 뿌려서 먹어야지 진정한 와사비 아이스크림이 맞습니다. 아닐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먹으면은 저는 너무 저는... 약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넣어서 섞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와사비를 네. 살짝만 좀 넣어서. 조금 더 넣어서 이 정도만 예, 네. 모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모를 것 같고요. 네, 자, 저는 괜찮은데 일반인 분들이 먹기에는 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점수를 매기자면 네, 저는 2.5점. 저는 5점. 5점? 네. 왜냐하면 괴식이네.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와사비 맛 아이스크림이니까 되게 매력 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와사비 특집으로 와사비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우선 범수님 유튜버에서 네. 이렇게 같이 먹방을 하게 된 것도 영광인데 또 제가 좋아하는 네. 와사비 특집으로 먹게 돼서 더 맛있고 더 깊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처음으로 게스트분을 모셔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나중에 뭐 한 번 더 기회가 돼서 찍게 된다면 좀 더 괜찮은 퀄리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혁스님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오실 거죠? 네. 네. 오늘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